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비공개 투자 일기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고, 주식을 내가 왜 했는가, 그냥 높을 때 팔 걸부터 해서 왜 높을 때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물려만 있는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여기가 저점이라며 하면서 들어왔다가 몰빵했는데 더 내려갔는데 투자할 돈은 없고, 막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재밌는 거는, 야, 이게 학습 효과가 무서운 게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이 정도면 S&P도 뭐 고점 대비 뭐 16% 이상 빠졌으니까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밴드는 다 내려온 거거든요. 17% 18%가 거의 맥스라고 보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빅테크나 아니면 우리나라 성장주들 카카오 포함 뭐 하이브 등등 충분히 빠지고도 남았는데도 신용잔고가 그동안 잘 안 줄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반등할 것이라는, 그리고 어차피 우상향 할 거라는 그 믿음, 혹은 2020년, 2021년간 개미들이 한 푼도 못 먹었거든요. 저는 통계를 봤어요. 99%가 잃었어요, 개미는. 무조건 잃었어요, 개인은. 그들의 그 박탈감에 대한 심리가 지금 뭔가 전문용어로 존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당황스러워요. 이 정도면 털리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이거 어차피 차트는 심리의 지표고 수급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지금 개미가 신용을 다시 써가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이 물량을 떠받고 있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죠. 이거 시기열을 길게 필 수밖에 없다. 2, 3월에 좀 반등 와가지고 재밌게 좀 재미를 볼 때, 저희가 5월, 6월 지켜봐가지고 물량 좀 덜고서는 가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저처럼 2월, 3월에 적당하게 약익절로 좀 안전마진을 확보해 두시고, 4월, 5월은 금리 인상기니까 단기적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욕심내서 타이밍 잡아볼까요? 하면서 저는 좀 팔았단 말이죠, 그때 2월, 3월 때. 근데 4월 지나고 5월 지나고 이 떨어지는 각도나 현상을 보고 있자면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야, 개미들이 거의 악바리처럼 붙잡고 있구나. 이게 유튜브의 발달도 그렇고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솔직히 코로나 이전에는 주식을 쳐다도 안 봤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랑 정말 체감적으로 너무 많이 다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식을 안 하냐, 뭐 포기하냐, 뭐 먹을 수 없는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닌데, 항상 대응을 하면 되니까, 예측하면 안 돼요. 대응을 하는데 시계를 좀 길게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현금 40%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가 위에 많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본전 심리가 강한 매물대일 거예요. 네. 올라만 와라, 바로 던지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악성 매물대가 있다는 거는 에너지를 모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손바뀜도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만약에 한 2개월간 급락했잖아요. 2개월간 급락이면 그 에너지를 축적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달 만에 다 뚫고 올라가든가,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까지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올라가 주던가, 아니면 굉장히 지루하게 해서 털고 가든가. 근데 느낌이 러시아발 전쟁이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그렇지 않는 한 지금 어닝이 잘 나와도 주식이 흐르고 있는 걸 보고 또 신용도 사람들이 때려 박아가면서 외인들이 넣다 뺐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40%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사실은 지난 2년간 벌었던 추가 소득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본전이 다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저도 물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배팅을 잘하면 그 다음 대세 상승에서 크게 먹을 수 있는데 늘 그렇게 불려왔으니까 항상 사이클이니까. 근데 이거 타이밍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 긴 거는 뭐 3년, 5년 이런 거 아니고요. 뜨거운 여름이 좀 지나야 할 수도 있다. 네, 뜨거운 여름이 장마와 함께 뭔가 좀 식을 때쯤 성장주 섹터는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약간 상상을 해봐요. 왜냐? 너무 빨리 떨어졌어. 그리고 너무 급락이었고 악성 매물대를 만들어버렸고 지금 개미들이 악발이에요. 신용이 다시 올라가.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아. 이 정도면 거의 울부짖음인데 분명 99% 개미는 또 잃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반대로 제가 배팅해야 되는데 지금 개미들이 죽고 있어요. 저도 죽는 거엔 찬성입니다. 몰빵은 싫어하지만 평당가 관리 수준에서 내 마음이 상처가 받지 않는 선에서 내가 매달 뭐 월급이 들어오든 캐시플로우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건 찬성이에요. 저는 그러나 그 개미들과는 지금 뭔가 단기적으로 혹은 본전 심리 포함 그들과는 반대로 가야겠다는 그 본능적인 느낌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단 말이죠. 저도 개미고 사람이다 보니까 돈을 빨리 벌고 싶죠.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멋진 반등이 와가지고 막 털고서는 또 그 다음 바닥 잡고 막 이런 거 상상을 하는데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손절 타이밍일 거예요.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매도 안 하면 손절이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어설프게 손절 타이밍을 잡으시다가 영원히 주식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손절하자마자 오를 수도 있거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는 다시는 주식을 쳐다도 보기 싫을 거야, 아마. 이거의 반대 극부는 뭐죠? 잘 견뎌가지고 진짜 예? 하반기를 기다리면서 물량을 조금씩 찌끔찌끔 예? 모은 거야. 그래서 평당가도 조금씩 낮춰줘. 그렇게 1년짜리 스윙 투자를 성공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짜리 스윙 투자죠. 그걸 성공했을 때의 그 쾌감. 그걸 만약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주식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1년을 기다려본 사람은 2년을 기다릴 수 있고요. 2년을 기다려본 사람은 4년을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이번 코로나장에서 제일 많이 기다려보셔봐야 2년이잖아요, 지금. 그죠? 2020년 3월에 아무도 안 들어왔을 거고 저는 그때도 때려 맞으면서 남아있던 사람이긴 해요. 예,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좀 먹었던 거지. 제일 오래 기다려봐야 1년 안 될 것 같은데 종목 사셔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어차피 하나는 경험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두 가지 경우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경험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험에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투자를 피할 수 없어요. 또 투자하는 동안은 변동성도 피할 수 없어요. 또 변동성을 피할 수 없는 동안은 손절 구간, 익절 구간은 항상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 경험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영원히 후자에 투자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실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알고 있습니다.
99%의 개미는 또 잃을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